옵션 가격만 3,500,000원. 안녕하십니까. 카니발 하이리무진 주식회사 보가의 김태훈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굉장히 또 특별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 고객님의 직원들을 향한 사랑도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먼저 차량 설명드리면요, 외부 컬러는 화이트 컬러에 실내 컬러는 미스 그레이 차량이고요. 스탠다드 모델 V6 가솔린 차량입니다. 차량 시작 가격 6,500만원부터 시작하는 차량이고요. 들어간 옵션으로는 익스트레 패키지 300만원, 그 다음에 버텍스 570만원, 그 다음에 시트 트리밍 200만원, 구인승 요트 바닥 세트 290만원, 그 다음에 스노우 화이트 펄 색상 추가하셔서 10만원, 실내 풀방음 200만원, 그 다음에 파인뷰 LX5 룸미러형 블랙박스 38만원, 스타라이트 150만원, 리플렉스 라이트 15만원, 디컷 핸들 65만원, GSP 인산철 배터리 87만원, 그 다음에 실내 트리밍 1열, 2열, 3열 트렁크 풀 트리밍 400만원, 오디오 3번 패키지 1000만원, 네, 보가 6P 전륜 네오테크 브레이크 180만원. 이렇게 해서 옵션 가격만 3,500,000원. 그래서 총 차량 금액이 9,505만원에 출고되는 스탠다드 차량입니다. 옵션이 엄청 많이 들어갔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 금액이면 이제 그 프리미엄 모델로 많이 이제 넘어가시는데, 저희 그 고객님께서 이제 대표님만, 저희 고객님만 타실 게 아니라 이제 직원들 복지에도 좀 활용하신다고 하시고, 짐도 좀 길다란 짐도 실으셔야 된다고 하셔서 좀 고민하시다가 스탠다드 모델로 구매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옵션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스테리어 패키지입니다. 전면에 그릴과 같은 동일한 라인의 럭셔리 그릴이 적용이 되었고요. 네, 밑에 바디킷이 장착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은 사이드킷 일체형 오토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내리실 때도 발밑을 파랗게 보시고 내릴 수가 있고요. 빠르게 작동하기 때문에 어르신이나 아이들이 타거나 내릴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바디킷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듀얼 머플러 타입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또 좋아하시는 비스콘티 테일램프가 이렇게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비스콘티 테일램프는 저희 하이 루프에 있는 제동등이랑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아서 뒤쪽에서 봤을 때, 야간에 보셨을 때 굉장히 이쁘고 멋스럽고 당연히 시인성도 굉장히 좋겠죠. 썬팅 같은 경우에는 버텍스 500 시공하셨고요. 전면 35%, 1열 15%, 2열과 3열, 그 다음에 후속은 5%로 시공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동성 향상을 위해서 전륜 6P 네오테크 브레이크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캘리퍼 컬러는 제일 많이 선택하시는 컬러죠. 레드 컬러 선택을 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보다 안전한,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 팍팍 잘 도는, 네, 저희 보가나인 차량을 이제 구매하시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외부 옵션은 다 설명드렸고요. 제가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2열에 앉았는데요. 먼저 시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제 저희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연 나파 가죽으로 트림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소재가 고급스럽고 만졌을 때 느낌이 피부 같아요. 굉장히 지금 고급스러운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지금 9인승 요트 바닥을 지금 시공을 하셨기 때문에 이 고급스러운 나파 가죽 시트가 좌우 이동도 가능합니다. 네, 11자 공간 내에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좌우 이동도 가능하고 통로를 넓게 좁게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뒤쪽으로 쭉 밀어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3열을 이용을 안 하실 때는 2열 공간을 훨씬 더 넓게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탠다드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꼭 추가를 하시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시트는 다 풀플랫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에어매트라든지 이런 걸 깔아놓으시면 차박도 가능한 차량이 되시겠습니다. 스탠다드 모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보다도 실내 공간을 조금 더 다양하게, 원활하게 원하시는 방법대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1열 도어, 2열 도어, 뭐 B필러, C필러 쪽, 트렁크, 러기지까지 나파 가죽으로 풀 트리밍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풀 트리밍을 넣으셨는데, 요거를 또 넣으신 이유가 바로 오디오 3번 패키지를 추가하시면서 안쪽 실내 공간을 훨씬 럭셔리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 트리밍을 추가를 하셨습니다. 오디오 말씀드린 김에 바로 오디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3번을 선택하셨기 때문에요, 뭐 1열, 2열, 서브우퍼까지 그 메이드 인 프랑스 제 포칼로 다 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간 DSP는 헬릭스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디렉터 역시도 헬릭스 제품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오디오 3번 패키지를 선택하게 되시면 그 스피커에도 앰비언트 무드 등이 들어갑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요, 실내를 좀 더 다양하게 좀 연출할 수 있고, 저것도 역시 이제 저희 기본의 앰비언트 무드 등처럼 컬러라든지 모드를 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헬릭스 디렉터를 어떻게 세팅하는지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릭스 디렉터는요, 여기 맵등 위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순정처럼 매립형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릭터 디렉터 사용법은요,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1번으로 다이얼을 돌리시고요, 한번 누르면 1번으로 세팅이 됩니다. 이거는 앞쪽에서 음악을 들으시는 모드, 2번은 앞쪽에서 영화를 보시는 모드, 3번은 뒤쪽 후석에서 음악을 들으시는 모드고요, 4번은 뒤에서 이제 영화를 보시는 모드.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쉽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각 좌석별로 이제 사운드 세팅이 가능하니까 최적의 사운드를 원하시는 위치에서 정확하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앰비언트 모드 등 이제 뭐 모드라든지 이런 거 세팅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제 1열과 뒤쪽에서 다 설정이 가능하신데 제가 1열에 앉아 있는 만큼 앞쪽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맵 버튼 3초 눌러 주시고요. 네, 그러면 여기 저희 통합 멀티미디 시스템에 그 런처 화면이 뜹니다. 앰비언트 들어가셔서, 여기 앰비언트 말고 스피커 있습니다. 스피커 누르시면 여기서 원하시는 컬러 선택, 네, 밝기 선택, 모드 선택 다 여기서 한 번에 가능하시고요. 스타라이트 역시도 원하시는 컬러로 모드로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앰비언트에서도 약간 스피커가 아닌 기본 앰비언트, 저희 천장에 있는 앰비언트도 원하시는 컬러와 여러 가지 모드 선택 가능하시고요. 편하게 유튜브 앞쪽에서 시청 가능하시고 뒤쪽에서 시청 가능하시고요. 넷플릭스 빠르게 반응하고 있고요. 루프 모니터 역시도 원하시는 사진, 영상 선택하시면 바로바로 출력되고요. 폴더 여신 다음에 뭐 가족 사진이나 영상, 짧은 영상을 넣으시면 위쪽으로도 다 출력이 가능합니다. 너무 편리한 시스템 것 같고, 이 부분은 앞쪽에서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뒤쪽에서도 다 조절이 가능하시다는 점, 좀 편하시게 이용하실 수가 있는 옵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장류는 온오프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 껐다 켰다가 다 가능합니다. 네, 너무 편하고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뒤쪽이랑 리어 모니터랑 연결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운전하실 때는 맵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기존 순정의 화면으로 이제 내비라든지 이런 화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객님께서는 이제 운전하실 때 뭐 개인의 만족도를 위해서 디커텐드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립감 굉장히 좋고요. 여기 열선도 잘 들어오고 시트랑 컬러가 맞춰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운전하면서도 내 차는 튜닝이 됐구나 한 번에 느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쪽을 보시면 역시나 LX5 룸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안 들어간 차량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요, 저희가 이제 커튼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기 때문에 네, 커튼을 쳐놓은 뒤쪽이 안 보이기 때문에 상시로 뒤쪽을 보실 수 있게 외장 카메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시야를 자랑하는 이제 블랙박스형이고요. 요거를 굉장히 많이들 장착하시고 좀 편하시게 이용하실 수가 있는 옵션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옵션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깥으로 나가서 옵션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뒤쪽에 보시면 리플렉스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밝기 조절 가능하고요. 컬러 조절, 그 다음에 각도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캠핑을 가시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야간에 좀 시간을 보내실 때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옵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요, 이렇게 전멸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유사시에 뭐 삼각대를 뭐 금미터 뛰어가서 설치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안전을 위해서 조작도 가능합니다. 아직도 옵션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내가 앞쪽으로 가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네트 안에 원래 순정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위치에 인산철 배터리 100A짜리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장점은 이제 방전이 됐을 때 마지막 한 번은 시동을 걸 수 있는 전력을 남겨놓고 있고요. 배터리의 잔량을 핸드폰이랑 블루투스 연결해서 잔량까지 확인할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그냥 순정 배터리보다는 좀 더 오래 좀 최상의 성능으로 좀 쓰실 수 있는 옵션인 것 같습니다. 이제 촬영을 종료해야 되는데요, 아직도 옵션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저희 고객님께서는 오디오 3번 패키지를 넣으셨기 때문에 실내에서의 보다 높은 처음 효과를 위해서 실내 풀방음을 넣으셨습니다. 소리부터 다르죠? 그래서 지금까지 다 제가 차량 옵션들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렸고요.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나 전화 주셔서 김태훈 차장을 찾으시면 제가 보다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보과의 김태훈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